아, 이거 안 익혀질까요? 뭐야? 식초. 아, 저 모르죠. 식초 가끔 아, 그렇지. 뭐자. 짬뽕 먹을 때 식초 조금 넣으면 진짜 맛있어. 식초를요. 아주 조금. 이만큼. 반 숟갈. 짬뽕에다가. 맛있어요. 진짜로. 아, 확 섞어버릴게요. 분명히 말씀드리면 식초인지 몰라요. 이게 식초가 생선찌개, 동태찌개나 대구탕이나 이런 데다 넣어먹는 건 아시는데 이런 고기국이나 이런 데는 웬 식초야 그러겠지만 중국에서는요 생선탕보다는 고기국물에다가 식초 많이 넣어먹어요. 중국은 고기국물 나오는 국수집에는 항상 식초병 이만한 게 있어요. 아예 주전자로 돼가지고. 동물성 단백질을 싹 잡아주기 때문에 생선의 그 지리탕이라고 해서 맑게 끓인 탕에다 식초 좀 넣으면 뽀얘지잖아요. 그게 식초가 단백질을 응고시켜버리는 거거든. 여기도 해물 들어갔지 고기 들어갔자니까 어차피 단백질 국물이거든 이거. 해보세요 나중에 식초 넣으면 맛있나? 맛있어요. 앞으로 중요한 팁은 스튜디오에서 빨간색이 뽑혔을 때 맑혀드릴게요. 에이! 나오네요.